자, 그럼 실습 환경이 좀 필요한데요. 예, 우리가 실습 환경이 좀 다양하면 제가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 진행을 좀 해볼 거냐면 코드 애니웨어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코드 애니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생활 코딩으로 오셔서 개발 도구로 들어온 다음에 개발 도구 안에서 코드 애니웨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코드 애니웨어를 여러분이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PHP를 이용해서 명령어 기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을 할수 있는 분들은 이 수업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 애니웨어로 들어가서 제가 에디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일단 지우고 다시 만들죠, 뭐. 자, 여기에서 그 파일을 해서 new 파일을 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저 같은 경우는 check.php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커넥션을 선택하고 그리고 save. 자, 그럼 check.php라는 파일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check.php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할 것이 아니라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할 거기 때문에 저는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connections에서 SSH 터미널을 선택한 다음에 이 화면을 저는 두 개로 분할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플릿 허리전탈이라고 하면 화면이 두 개로 분할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ls라고 하면 현재 디렉토리에 파일 목록을 볼수 있는데 check.php 즉 얘입니다. 자, 요것을 실행을 시켜 볼까요? 일단 자, php라고 하고 그 다음에 echo hi 세미콜론이라고 한 다음에 저장. 그리고 제가 php check.php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하이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PHP 그리고 PHP 파일명을 쓰면 우리가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커맨드 라인에서도 PHP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저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여기 있는 이 오노프믹스의 웹페이지에서 현재 전체 정원과 그리고 현재 몇 명이 신청 가능한지를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은 제일 쉬운 것은 일단 여기 있는 웹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하는 거죠. 자, 그걸 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파일 get contents 라고 하는 PHP가 내장하고 있는 명령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가 여기 있는 주소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한번 화면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php check.php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에러가 뜨는데요. 파일 get contents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리고 엔터. 파일 get contents가 맞네요. 보시는 것처럼 쭉 HTML이 튀어나오는데 그것은 파일 get contents가 인자의 값으로 이렇게 어떤 URL을 주면 그 URL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정보를 반환하는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에코한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정규 표현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서 출력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HTML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이 살짝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겠죠. 여기서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자, PHP 파일 PHP HTML 파서. 자, 파서는 해석하는 이런 뜻입니다. 파서라고 하면 해석하는 기계, 프로그램 이런 뜻이겠죠. 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PHP 심플 HTML 돔 파서라는 흥미로운 이름의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한번 쭉 보는 거죠. 물론 저는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니까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Quick Start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파일 get HTML이란 함수에 이렇게 주소를 주면 어떤 것이 리턴 되는데 거기에서 HTML find img 즉 img 태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for each를 통해서 반복문을 실행을 시키면 이 파일, 뭐죠? simple HTML DOM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라이브러리가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이미지 태그를 분석해서 우리가 이렇게 SIC라고 해주면 그 이미지 태그의 URL들을, 소스들을 화면에 출력해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걸 보니까 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네요. 아,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 써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일단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봅시다. 자, 다운로드 레이티스트 버전 프롬 소스 포지. 자, 이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파일을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자, 그럼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근데 저는 제 로컬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이렉트 링크라고 되어 있는 주소 부분 있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카피 링크 어드레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주소가 나오는데 저 주소가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커맨드 라인에서 wget이라는 다운로드를 명령어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다가 카피, 그 주소를 카피하는 거죠.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든요. 근데 계속 이 상태로 멈춰있으면 그냥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일 목록을 한번 살펴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심플 html dom.php 뒤에 지저분한 게 붙어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파일의 이름을 바꿉시다. 심플 html 하고서 탭 누르면 전체 완성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원래 이름인 심플 html dom.php 라고 해서 확인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이름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부품으로 써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좀 더 체계적으로 HTML 페이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 심플 HTML dom.php를 이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파일 get 컨텐츠는 직접 쓰지 않을 거예요. 자, PHP 그리고 include 뭐 include까지만 되죠. 자, 그리고 simple.php라고 하고 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의 URL을 여기다가 일단은 박아놓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주소를 넣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고 그리고 이 URL을 분석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는 매뉴얼을 봐야죠. 자, 매뉴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파일 언더바 get 언더바 html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파일 언더바 get 언더바 html url이라고 하고 그 결과는 html이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물론 변수명은 아무거나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매뉴얼을 또 분석해보면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extract 뭐 추출하다는 뜻이죠. 컨텐츠를 html로부터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lain text라는 걸 이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과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내용 즉 어떠한 엘리먼트를 태그를 찾을 때는 find를 쓴다라는 저 두 가지 사실을 잘 추론해보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html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find 한 다음에 그것을 plain text로 하면 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자, 그럼 여기 있는 find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심플 html dom path를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사용하는 find에서 사용하는 이 부분에는 혹시 여러분 jQuery 같은 걸 써보셨으면 아시겠는데 그 CSS의 선택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태그를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onofmix로 가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원하는 이 정보 25명 신청 가능이라는 저 정보는 무엇을 통해서 찾을 수 있냐라면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number라고 하는 클래스 값으로 감싸져 있고 number만 가지고 하면 너무 많은 곳에 number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free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몇 개 더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이 밑에 걸 하려고 했는데 위에 게 더 좋겠네요. 그래서 보니까 number 위에 free 위에는 atten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봤어요. 클래스는 점으로 시작하죠. CSS 선택자에서는 attend 그리고 attend 밑에 있는 프리 밑에 있는 넘버 라고 하고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php check.php를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trying to get property of non objec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섯 번째 줄에서 객체가 아닌 것의 값에 객체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이해 못해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해본 결과 여기 있는 find라는 함수는 배열을 리턴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배열을 리턴했고 그 배열 중에 첫 번째 값을 저는 원하기 때문에 0이라고 이렇게 배열 연산자를 쓰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plain text를 하니까 된다는 것을 꽤 긴 시간을 고민해서 알아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짜잔 23이 나오죠. 즉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는 이제 current라는 값으로 묻고 그 다음에 전체는 몇 명인지는 프리 말고 토탈 그리고 그 결과는 토탈로 묻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current 점 점은 문자 문자를 구분하는 연산자죠? 아니 더해주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짜잔! 보시는 것처럼 130석 중에 23석이 남아있다라는 결과를 저는 출력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작업을 일단 끝내고 여기 있는 check.php라는 파일을 예를 들면 4개를 복사하는 거죠. check.php, check.전주.php, check.광주.php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파일의 URL 부분만 바꿔서 예, 제가 필요할 때마다 그 각각의 페이지를, 각각의 PHP 파일을 실행하는 걸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것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예. 할 때마다 PHP 파일을 수정하는 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아, PHP 파일을 수정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는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을 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php check.php 뒤에다가 여기 있는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고 실행하면 이 주소에 해당되는 onofmix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가 출력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좀 더 보편적인 목적에 맞게 개선된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코딩은 멈추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나아가거나 저는 거기에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절함 그 뭐랄까요? 타당함 또는 뭐랄까요? 이 절제가 있는 거죠. 잘 선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거고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일단 멈추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좀 더 보편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